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목장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둘째 주 설교가 제가 하는데 그 본문을 에베소서 1장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그 에베소서에서는 그 사도 바울의 두 개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문이 그 1장 15절부터 23절이고요. 두 번째 기도문은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장 15절부터 23절의 이그 기도문은 그 헬라 원문에는 하나의 긴 문장입니다. 그래서 마침표가 딱한 번밖에 없는 그런 아주 독특한 문장이고요. 그래서 문맥에 맞게 한글로 번역하면서 여러 개의 문장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그 15절, 16절은 사실은 감사의 내용,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사와 어떤 찬미의 내용이 많이 담긴 기도의 서문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그 처음에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하고 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두 가지가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뭐냐 하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은 다른 성도를 향한 그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라는 것을 좀 나타내고 있다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18절로 넘어가서 잠깐 다시 연결해서 보자면 거기에 보면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그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를 이렇게 함께 묶어보시면 생각나는 구절이 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죠?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마지막 날까지 함께 간다라고, 끝까지 간다라고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세 가지, 이 트리올로지가 신약 성경에서 언급이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은 또 뭐냐 하니까 이세 가지가 믿음, 소망, 사랑이 크리스찬 삶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고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끊임없이라는 단어는 조금 이렇게 어쩌면은 그 과장법이죠. 항상 끊임없이 감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 원래 뜻은 어떻게 되냐니까 정기적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죠. 정기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을 놓고 감사드리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7절로 넘어가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신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으로 아버지를 두는 어떻게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격차를 두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의 어떤 삼위일체 동등한 그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그것보다는 인성,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중보자로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러한 의미로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성이 강조되고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에 좀더 강조점을 두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17절에 보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라는 어떤
성령님과 관계되지 않고 이렇게 분리된 새로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따로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때는 뒤에로 보시면은 내용상 어떻게 되냐니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성령님의 어떤 역할 면에서 지혜를 주시고 그 계시를 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강조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어떤 역할이냐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시는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또 우리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께서 뒤에 나오는 세 가지 어떤 그 다른 어떤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수 있게 해주시는 그러한 성령님의 역할을 강조하는 부분을 표현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맞고요. 어떻게 따로 독립된 그러한 이런 부분에 전담하는 그런 영이 아니라 같은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의 역할 중에 요두 가지를 좀 강조했다고 보시면 그러면 이해가 좀 좋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서 보시면 그러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들을 알고 깨닫게 해주시라고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세 가지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세 가지 강구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그세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데 그걸 생각하면 그냥 구원받는 그 자체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때의 소망의 측면은 변화된 삶에 대한 소망으로 해석하면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그 새로운 신분으로 변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그죠? 변화되는 그 변화된 삶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된 삶에 대한 소망은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 그죠? 가까운 미래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완벽한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소망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렇게 했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라는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 좀 이렇게 의견들이 여럿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러면서도 가장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해석은 이 상속이 우리가 받을 상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상속입니다. 어떤 의미냐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지금 진정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를 반겨주시는 그 순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속으로 맞아들이시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 그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변화된 삶을 살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며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어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풍성한 상속인가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19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걸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하면은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죠? 강한 힘이라는 단어가 능력이라는 단어 안에 벌써 뭔가 강하다는 의미가 표현이 되는데, 앞에 강한 힘 하면서 그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고요. 뒤에 또 가시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능력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크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을 지금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능력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20절부터 22절까지 쭉 이야기하십니다. 그죠? 그분을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그리고 다른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세상의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세 가지로 그렇게 또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우리가 어떤 능력 그러면 힘, 하나님의 힘 그러면 때로는 어떤 물리적인 힘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때의 이 하나님의 능력의 초점은 물리적인 힘이 아닙니다. 이때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서 보시면 변화를 일으키시죠? 그죠?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오른쪽에 앉히시고라는 그런 걸 보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을 주시는 life giver, 그리고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 그세 가지, 그 강조된 세 가지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 그리고 세상 그 어떤 이름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것이 있고요. 또 하나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서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이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한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 우편에 높은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모든 위에,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이 순간보다 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서도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을 또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당시 교인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위치, 또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한 소망까지가 아주 중요한 사실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이 지금 강조되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보고 싶은 것은, 모든 정권, 권세, 능력, 주권, 그또 다른 이름 위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때 이 정권, 권세, 능력, 주권, 이름이라는 그 의미를 이야기할 때, 이것은 그냥 보시면 다가오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권세, 세상에서 지금 권세를 지닌 어떤 사람, 그죠? 또 어떤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의 주권,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에베소서 6장을 가보시면 영적인 전쟁을 지금 언급하면서 우리의 싸움은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또 권세자들과 이러면서
어떤 사람보다는 영적인 권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2절에 21절부터 이렇게 쭉 나와서 하는 그 이름은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세상적인 그런 의미와 함께 영적인 의미, 그리고 뒤에 나가서 그 에베소서 6장의 내용과 연결시켜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 세상적인 권세나 그런 주권보다는 영적인 권세와 그 주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6장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핵심은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비록하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로 가서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22절과 23절에서는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면서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교회에 대한 언급이 특히 많은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가정교회를 한 축을 이야기할 때도 사실은 이또 사도 그 사역의 분담이나 이런 면을 이야기할 때에도 에베소서 2장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저 교회의 어떤 교리라든가 같은 그런 면에서 지금 그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 에베소서에 특별히 많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교회 그러면 우리가 에클레지아라고 해서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렇게 일단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교회라는 내용은 어떤 지역 교회를 의미하는, 그러니까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라는 의미보다는 좀더 광범위한 우주적인 글로벌 처치에 대한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1장 22절, 23절도 해석이 돼야 되는데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그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는 말은 관계성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몸은 하나잖아요. 교회는 여러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뭐냐 하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들이 서로 친밀한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성도들 안에 친밀한 관계가 있고 또한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주인이라는 그 의미가 지금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그 부분은 관계성으로 해석하면 가장 이해하기가 더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가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라고 할 때, 이 충만함이라는 단어를 완전함 또는 완벽함이라는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사실 이해가 조금 더 편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모든 만물을 완전하게 하고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 완전함, 완벽함이 교회 안에 충만해 있다, 완벽하게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그리고 그 충만함으로 교회는, 다시 말해서 그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1장 15절부터 23절 내용 가지고 목창 성경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잘 살펴보시고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